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에 선호하는 선물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80년대는 넥타이나 스카프, 또 90년대에는 안마기와 건강식품이 인기였다네요. 지금은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단연코 현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거창한 선물보다 손주들이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써준 고맙습니다. 이 다섯 글자가 더 기쁘고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올해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물에 고마움과 정성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애써서 보지 않으면 마주할 수 없는 풍경들이 덜어 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올라야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처럼요. 그리고 또 일찍 나는 새만 볼 수 있다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풍경인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지혜 씨는 새벽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죠? 새벽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잘 안 일어나요. 오늘도 겨우겨우 나왔어요. 새벽녘 어슴푸레한 빛이 스며드는 이때 가장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해야 돼요, 피디님? 뭐 하는 거예요, 새벽에? 원주에서는 네. 새벽에 장을 봐요. 장요? 시장이요? 무슨 새벽에 누가 장을 봐요? 이른 새벽부터 하나 둘 끊이지 않고 원주천 둔치로 모여드는 의문의 차들. 동이 터오르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무슨 일이죠? 마트도 보통 9시, 10시 돼야 문을 여는데 새벽에 누가 장을 봐요? 아니, 새벽에 진짜 장을 본다고요? 자, 새벽 시장의 삶의 터전이다. 새벽 시장의 믿음입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으로 가봅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무렵,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 시간에 원주천 둔치가 하나 둘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농업인들이 손수 준비한 농산물들이 가득하고 지역민들의 바쁜 발걸음으로 분주한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새벽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기 전에 네. 오늘 지은 씨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거 미션 아니었어요? 와! 새벽 시장 1일 미션 만 원의 행복 도전해 볼까요? 시장이니까 요 만 원으로 알차게 한번 장을 봐라. 너무 적게 주신 것 같은데 만 원으로 시장에서 뭘 살 수 있을까요? 덤도 많이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요즘에 마트 가가지고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으로 이만큼 못 살걸요? 알차게 시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릅, 달래, 쑥 같은 봄나물에 제철 과일까지 지역 농민들이 손수 재배하고 가꾼 제철 농산물들을 보니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와, 진짜 막 푸릇푸릇 신선한 채소들이 엄청 많아요. 만 원으로 뭘 사지? 만 원 두릅 저거 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쑥이랑 달래. 질 좋고 값싼 우리 농산물에 바구니가 금방 동일합니다. 나오셨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 파셔가지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아도 뭐 좀 싸게 파니까. 네. 싸게 파니까 뭐 돈은 안 돼. 얼마나 싸게 파시는지 궁금하다. 요거는 그럼 얼마예요? 2,000원씩. 달래 이만큼 2,000원. 오, 쑥 향도 진짜 좋아요. 와, 다른 게 남보다 네. 아주 하나 하나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가 주부라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마트에서 아, 아가씨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거 사야 돼. 수완 좋은 아주머니 말솜씨에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는데요. 우선 싱싱한 달래 한 바구니 겟하고요. 쑥도 주세요. 쑥도. 쑥국 끓여 먹게. 아, 이제 다 팔았네. 이제 그러면. 1,000원, 2,000원 크지 않은 돈에 덥석 쑥 한 줌 내미시는 정으로 오고 가는 행복. 어느새 원주천 둔치의 작은 노점상들이 하나 둘 각자의 매대 위를 꽉 채웠는데요. 애지중지 길러내고 가꾼 싱싱한 원주산 농산물. 구경 한번 하고 가셔요. 얼마요, 하자바? 3,000원이야. 요거는 5,000원. 요거는 많아요. 더 드릴게요, 사장님. 하나 사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화살나물 아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까지? 노련한 어르신의 눈썰미는 못 속입니다. 글쎄요.
저보다는 어르신인 것 같으신데? 이걸 모르면 아 그래요? 아가씨보다 어린 거지 내가. 이거 화살나무 잎이라고. 맞아. 잘 알고 계시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 입으로 먹지. 입으로 먹죠. 그렇죠. 어르신 입담에 한번 시장 구경에 또 한번 빠져드는 시간. 아, 이 새벽 시장에 자주 올래 오세요? 자주 와요. 왜 자주 찾으세요? 재밌잖아요. 사람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고. 새벽 정오니까 덤도 드려요. 새벽 정오면 이렇게 덤도 주신대요. 네. 우와. 이게 장의 매력이죠. 덤 주는 건 한국 뿐이 없어요. 여기서요. 오고 가는 인정 속에 피어나는 우리네 인심. 이게 바로 시장 나들이의 묘미 아닐까요? 코로나 이겨내고 힘차게 살아가야죠. 그죠? 맞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농민분들도 우리 사장님도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다 이 새벽 시장의 기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파이팅해요. 파이팅하세요. 네, 그래, 새벽 시장 개장에 맞춰 모두의 기원을 담은 대박 기원제가 열렸는데요. 코로나야 물러거라. 이제는 우리 농민분들 숨통이 조금이나마 틀 차례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농민분들이 그 농작물을 참 안타까운 마음에 파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또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목표는 코로나가 좀 나아질 걸로 예상해서 80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네.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여기 나오면 사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다 펴지고 그러죠. 그래서 좋아요, 여기 나오면. 돈을 본다는 것보다 더 나와서 있는 게 더 즐거워. 농업인 새벽 시장. 단순히 농산물만 만나는 시장일 리 있나요? 농민들의 삶, 기쁨과 슬픔, 애환이 녹아들어 있는 삶의 터전으로 불립니다. 저게 집에서 비 맞고 큰 표고라서 맛있어. 저렇게 퍼들어진 게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거만 잘 팔면 좋을 텐데 옆집 거까지 다 팔아주시지. 아유, 내가 원래가 옆집 거로 말을 잘해. 아, 여기 뭐.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옆에서 뭐 해주니까 좋지. 더불어 사는 우리네 시장 인심에 기분 좋게 오늘 판매 마감합니다. 아래 윗집 살아. 그럼 아래 윗집에 살고 44세부터 나왔어요 여기. 그런 게 지금 70인데 뭘 내가. 근데 뭘. 오늘 젊어 보이시는데요? 뭐가 젊어 보여 70인데. 그러면 뭐 젊은 시절을 이 새벽 시장과 다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계속 했는데. 그러네요. 이 새벽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벌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다 그러는 거야. 농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새벽시장의 온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아니, 원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많이 챙겨주신 거예요? 아는다가 아시게 됐죠. 직접 내가 농사지 오는 거. 신중하고 네. 좋으니까 이 멋쟁이마가 우리 거 많이 사잖아. 아, 그러셨구나. 오며 가며 어느새 친숙해진 단골 손님들. 세월은 변했지만 인심만은 변함없답니다. 급격히 고민에 휩싸이고 마는 순간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달래 2,000원, 쑥 2,000원. 인터뷰 중 신기한 화살나물에 마음이 뺏겨 그만. 아니 제가 뭐 굳이 애누리 막 깎으려고 뭐 덤 주세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어머님들이 더 주세요. 마음의 정. 마음의 정으로 3,000원 내밀고 아찔한 3,000원만 남았다. 봄에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게 5,000원이거든요, 피디님. 저는 3,000원이 남았어요. 저는 두릅을 꼭 사야 돼요. 어떡하죠? 사장님한테 3,000원에 해달라고 하세요. 사장님한테요? 아, 너무 죄송한데 사장님 이거 3,000원 혹시 돼요? 5,000원에요? 5,000원에서 받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1,000원만 끝까지 주시면 안 돼요? 1,000원 끝까지 주시다고요? 이 가격 말이 되나요? 애교 섞인 흥정에 새벽시장 애누리 성공. 3,000원에 해주신대요. 그럼 1,000원 모자르잖아요.
저 이지은이 피디님 계략에 말려들 소냐. 1,000원 더 뜯어내 미션까지 성공해냅니다. 덤도 많이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10,000원으로 장보기 성공! 아, 11,000원이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정도면 미션 성공 맞죠? 10,000원의 행복 미션 클리어. 새벽시장 장보기에 성공했으니 저 이지은 세댁의 요리 실력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제 주부 이지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단돈 10,000원으로 차려내는 봄나물 한 상. 올봄 건강을 책임져줄 원주 새벽시장표 봄 제철 밥상.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새벽시장표 새벽시장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봄 기운도 가득 느끼고 새벽시장의 기운도 가득 느끼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새벽시장 최고! 네, 캄캄한 밤에 장을 펴기 시작해서 준비한 농산물을 다 팔고 나면 어느새 해가 뜨고 아침이 찾아오잖아요. 새벽시장엔 그래서 생기가 더 돋는 것 같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새벽시장의 풍경 잘 봤습니다. 이번 주말은 특히 부모님 뵈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 봉투 하나만 준비한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잠깐 이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예쁜 꽃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주는 사람의 기쁨은 두 배, 받는 사람의 감동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이색적인 꽃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초록초록하고 역시 봄의 기운들이 가득가득하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봄에는 꽃 아니겠습니까? 꽃들을 보니까 아, 제 마음속에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여기 꽃집 맞죠? 아, 네, 꽃집이기도 한데 플라워 카페예요. 도심 속 꽃밭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꽃집과 카페의 경계를 허문 이색 카페인데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카페 곳곳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힐링을 얻어갈 수 있고요. 특별한 컨셉의 꽃 선물도 주문할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일상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꽃의 화려한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꽃하게 되면 다양한 꽃바구니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 꽃을 좀 특별하게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네. 이 뚜껑을 열면은 네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도 용돈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 이건 이제 죄송한데 이제 꽃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꽃보다 돈이 더 먼저 보이거든요. 이거는 꽃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마음이 딱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네. 위에서 꽃이 빛나면서 이렇게 완벽한 조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만들어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많이 벌어서 꼭 할게요. 오늘 그냥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엄마 기대하지 말아요. 네, 자, 오늘부터 시작 만들어 보죠.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안에는 오아시스라고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꽃꽂이를 하실 건데 네. 여기에 물만 주기적으로 채워주시면 꽃도 싱싱하게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사선으로 잘라주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이감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자르면 뒤쪽에다가 꽂아가지고 더 높이감이 있게 작게 자르시면은 요 앞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네, 꽃이 들어갔을 때 옆으로 이파리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처음에 꽂아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 안에 꽃이 있듯이 네 맞아요. 주가 되는 꽃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거에 이제 센터를 잡고 잡거든요. 요 친구 요 친구 네
꽃은 이렇게 넓게 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거든요. 네. 이런 꽃들도 이렇게 꽃잎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아깝게. 아이고. 아, 이런 거는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펴가지고 이 정도 맞으세요? 네네. 집에서도 센스 있는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꿀팁 대공개. 첫 번째는 싱싱한 꽃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줄기에 붙은 잔가지나 잎사귀가 물에 닿으면 물이 금방 썩고 다른 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꽃을 화병에 꽂을 때 고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데요. 화병 입구에 투명 테이프로 격자 무늬를 만들어 칸마다 꽃을 꽂으면 안정적으로 꽃꽂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시고 네,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아놨어요. 포장을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네. 뽑으셨을 때 쭉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말아서 이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둔 네. 아, 올라가면 와. 아들아, 우리 아들 키워놨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더라는구나. 본인이야 그게 혹시 나오는구나. 와, 오, 야, 진짜 꽃다발로 만들어낸 돈박스 대성공. 따라가. 아, 이거거든요. 야, 또 화사한 꽃을 케이크 위에 올려가지고 선물을 네. 하실 수 있거든요.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네. 화사한 꽃으로 케이크에 생명을 불어넣어 트렌디한 감각을 제대로 살려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꽃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꽃을 케이크와 함께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은 위생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킹소다를 네. 이용해서 네. 물에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다듬어놓은 꽃들을 전부 다 푹 담가줄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꽃잎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할 거고요. 아.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에 이렇게 물에 헹궈주고 나서 네. 물기를 충분히 다 빼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용하지 아. 네. 않는 꽃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독성이 있는 꽃들은 피하고 있는데 네. 철쭉이나 백합, 그다음에 투구꽃, 아니면 만데빌라 네. 이런 야생화 종류들 같은 경우에 더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꽃들은 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지금 건조를 시켜가지고 네. 뽀송뽀송한 상태가 됐고요. 네. 전부 다 세척이 돼서 깨끗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줄기 부분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위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랩 같은 걸로 한번 끝에를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소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혹시 꽃의 줄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이 케이크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화려한 색감들로 포인트를 주고요. 아,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요? 케이크에서 꽃이 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걸로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은 좀 더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아, 케이크 꽃에 만나면 이런 거였네요. 네. 간단하게 올려도 심플하고 예쁜데 네. 꽃을 더 많이 올리게 되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올려보죠. 네. 화양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꽃잎을 이렇게 뒤집어 까주시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모양으로도 연출이 가능해요. 약간 케이크 위에 그 꽃을 꽂는 느낌이죠. 네. 어, 다르다. 뭔가 딱딱 달아왔네. 네. 이렇게 더 높이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손님 계십니까? 아, 네, 있어요. 네.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한 5번을 주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네. 네, 항상 이제 가지고 가시고 나서 네. 이 후기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힘드신 따님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힘내라고 네, 계속 꽃다발이랑 케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아~ 보내주셨어요. 아니, 마음 예쁜데 사연 너무 슬프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자녀분들이 네. 부모님한테 대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배달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저희도 고맙고. 코로나가 만들어낸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장님 부자되시겠네요. 죄송해요. 꽃은 방향과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각각의 꽃이 돋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꽃 케이크의 키포인트. 장유정 씨의 꽃 케이크가 인기 만점인 비결은 또 있는데요. 꽃의 색상부터 종류, 디자인까지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짜 받는 분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네, 거의 환호성을 지른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날에는 꼭 꽃과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꽃과 함께 하면 그 날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특별한 기념일부터 일상 속 설렘을 주고 싶은 날까지 꽃 그 자체로도 행복을 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센스 있고 트렌디한 이색 꽃 선물로 선물의 즐거움과 감동을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입 주변의 근육만 움직이는 가짜 미소와 자연스럽게 얼굴을 밝히며 웃는 진짜 미소가 그것인데요.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꽃 선물을 받은 집단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 꽃과 함께 진짜 미소를 선물해보면 좋겠네요. 쪽빛 바다가 펼쳐지는 땅끝마을 보길도에는 7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섬마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수업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수업인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초중고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학생인 시대. 인종, 민족,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때인데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 있는 교육,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오늘의 종착지. 고산 윤선도가 사랑한 완도 보길도인데요. 도대체 이 멀리까지 왜 가는 거예요? 보길동 초등학교인데요. 보길도에서도 조금 좀 더 외진 곳에 있는 그런 학교고요. 학생들이 전체 한 7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전체 학생들이 그 다문화 이해 교육도 하고 그날의 문화적인 그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입어보고 또 체험도 해보고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이곳.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작은 섬마을 학교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준비됐는데요. 바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나저나 여행 온 것도 아닌데 저 큰 캐리어들은 뭔가요? 2016년도부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문화교육지원단들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 지원단들이 만든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 사용되는 교보제가 담겨있는 보물상자인데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각 나라별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전통의상, 민속놀이, 악기는 물론 각종 퀴즈까지 싹 다 준비했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데 어울리는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데요. 평등, 차별, 편견에 대해 알아볼 준비 되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우선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봤고요. 그다음에 차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겪고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며 나라별 금지 제스처와 글로벌 센스는 물론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다른 문화를 알아보는데요. 각 나라의 풍습, 역사, 언어를 알아보며 다른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객 같은 사람이 오면은 알려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악기를 보면서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 전 연령이 알아야 하는 하나의 필수 과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목포에 위치한 문태고등학교의 박정용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6년도부터 이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이 이제 그때는 준비 과정이었죠. 그때는 시작하지 않고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계속 이런 다문화 학생들은 늘고 이제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거를 교육을 하고 해야 될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모든 선생님이 이제 전부 다 그런 다문화 소양을 갖춰가지고서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원하시는 선생님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그래서 학기 중에 한 8주 정도 주말마다 계속 갔었거든요. 예수까지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름 방학 동안에 한 2주 정도 더 집중 교육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중간중간 또 교육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4,50명 정도로 아마 양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 이제 공문 보내고 해서 이제 이런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각 배당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정말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시간까지 투자하는 열정을 보이며 다문화 인식 개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박정용 선생님. 다문화 교육 전문 교원 연수에 매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거의 아마 대부분 사연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뭐 영어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의사소통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제 수업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만난 게 처음이었고 저도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로 다시 이제 전근을 왔었는데 그 학생이 다시 고등학교에 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만나서 했는데 말을 해도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고 그냥 띵긋이 웃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겠다 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이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품에 들어온 그 새인데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가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 서운함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이제 그런 교육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특달같이 그냥 신청해 가지고 받았었죠.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요.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없게 하려고 오늘도 다문화 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암 고등학교를 특별히 가기 때문에 그 영암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과 다문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강을 앞두고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박정용 선생님. 교육에 있을 때마다 학교와 지역사회, 다문화를 엮은 맞춤형 자료를 직접 만드시는데요. 박정용 선생님의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따라가 볼까요?
영암 고등학교에 도착하기도 잠시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조금은 좁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연관 짓고 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지식적인 요소들을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사고해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주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이 요구되는데요.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문화 다양성 감수성 셀프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 다양성 지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문화 다양성 이슈를 살펴보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 있는 편견을 스스로 발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금 현재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인데 그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단 문화적 배경 어떤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그걸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단 지금 중간에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그다음 한국 문화도 전혀 모르면서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힘, 그게 저희들이 얘기한 다문화 감수성,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에서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 평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요. 보드게임 등 재밌는 놀이 교육을 통해 몰랐던 문화를 알아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오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고 과거부터 다문화가 좀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도 모르게 왜 무의식적으로 약간 차별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마저 이제 없어져야지 이제 진정한 다문화가 되고 그럼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의 역할은 개인의 정체성에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는 감수성을 심어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개개인이 이제 그 개성이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단적으로 커다랗게 봐서 이제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개개인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또 다문화 아이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 다문화가 아닌 아이가 됐든지 간에 어떤 자기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러면서 상대방 것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다르기에 아름다운 공존 다문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다르지만 다 함께! 네, 지난해 교육부 통계를 보면 다문화 학생의 수가 무려 16만여 명을 넘었고요. 이는 전체 학생의 3%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앞으로 다문화 학생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패티캣. 잠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펫시터까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을 활용한 말들이 많아질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과 마음 편하게 나들이도 가고요. 반려동물의 간식도 해결하는 맛집도 생겼는데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섯 집 건너 한 집골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가족보다 감정 교류를 많이 하고 더 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줄 봄나들이 준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이 반기는 이곳. 나들이 갈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장소인데요. 실컷 뛰어놀고 싶은 반려견을 위한 드넓은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힐링 타임을 모토로 애견 펜션, 애견 카페, 애견 운동장, 애견 수영장 등 반려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편안히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부터 아이들을 깨끗하고 꼼꼼히 씻길 수 있는 목욕 장비들.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 맡길 수 있는 호텔 서비스에다. 신나게 놀고 갈 수 있는 카페와 운동장까지. 게다가 여름엔 수영장도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개 편한 세상. 이곳의 급여는 천여평이며 반려견들이 천연잔디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전엔 애완동물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인생을 함께 보내는 가족 반려동물로 단어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펫코노미 산업도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유기견 문제 사장님도 마음 아프셨다고요?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시 저희 업소에서는 내장칩을 등록한 강아지 한해서 10회 무료 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으신 분께서는 내장칩을 등록하시고 업소에 방문하시면 1회 무료 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장님. 오늘 찾아온 손님에게도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나 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애들이 뛰어놀기 좋고 전에도 왔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왔어요. 요즘 반려견 목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은 이 친구들도 답답할 겁니다. 이번 봄나들이 때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 봄에는 애견 펜션, 애견 파크가 있는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봄 소풍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밥. 그런데 사람 먹는 게 아니라고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는 펫푸드 지도사 최은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펫푸드.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인데요. 영양부터 성분, 재료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말티즈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 이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함께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게 제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사장님. 오늘도 같은 마음을 가진 수강생이 찾아왔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한 재료로 저희 강아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베이킹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뭘 만드는 재료일까요? 오늘 만들 메뉴는 에그타르트를 만들 건데요. 일단 들어가는 재료가 쌀가루, 고구마, 우유, 올리브유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사람 먹는 재료를 그대로 쓰면 큰일 난다는 사실. 강아지는 밀가루 대신 쌀가루,
우유도 유당을 제거한 락토 프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단맛을 내는 성분도 프락토 올리고당을 쓴다고요. 직접 재료를 살펴보면서 하니까 안심도 되고 반려견들한테 믿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꼭 닮은 반려동물 수제 간식. 강아지에게 위험한 재료는 싹 빼고 챙겨야 할 영양은 쏙쏙 더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고 균형 있는 영양을 맞춤으로써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춤식의 영양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료 선정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어린아이를 키울 때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선생님. 집에서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베이커리에 소금, 설탕, 버터, 초콜릿, 포도는 식재료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봄나들이 직접 만든 수제 간식 싸들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외출 전 마지막으로 할 일. 교육을 받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안동의 모 대학교에서는 반려견 산책 특강이 있었는데요. 비반려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꾸준히 노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경우 가장 친숙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반려동물 산업이 가장 먼저 이제 독보적으로 출발을 시작하는 시점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 산업이 전문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미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 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항상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는 나만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를 먼저 형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을 반드시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 기본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고 싶은 봄.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제 간식도 만들고 외출할 땐 매너도 잘 챙기면서 즐거운 나들이 준비하세요. 네, 비반려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먹는 에그 타르트나 붕어빵과 꼭 닮은 반려견 간식들 정말 예쁘네요. 특히나 각각의 반려견에게 맞춤 간식을 선사할 수 있는 김밥까지. 반려견과의 봄나들이 준비 완료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5월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참 많은 달인데요. 그만큼 경제 사정도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요, 꼭 그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서 나중엔 아예 못하기도 하고요. 점점 미루다 보면 잊어서 후회가 될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멀어졌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올 5월에는 감사와 소중함을 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